브라질 월드컵에 출전한 우리 대표팀의 16강 진출이 좌절됐습니다. 하지만 많은 시도민들은 마지막까지 응원전을 펼치며 태극전사들에게 힘을 불어넣었습니다. 거리 응원 표정을 양관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월드컵 국가대표팀의 16강 진출 기적을 바라는 시민들로 오늘 새벽도 거리가 붉게 물들었습니다. 16강 진출 가능성이 희박했던 만큼 거리 응원 인파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됐지만 대구 국채보상운동 기념공원에는 천여 명의 시민들이 모여 대표팀을 응원했습니다. 벨기에전 승리가 반드시 필요한 만큼 거리에 나온 시민들은 가슴을 졸이며 대형 화면에서 눈을 떼지 못합니다. 러시아가 한 골 차로 앞선다는 소식이 들리고 전반 종료 직전 벨기에 선수가 퇴장당하면서 16강 진출 가능성이 보이자 응원 열기는 더욱 뜨거워졌습니다. 이번에 벨기에전에서 기대를 하기 쉽지 않은데 지금 전반전에서 한 페이스로 끝까지 힘내서 열심히 해주기 바랍니다. 화이팅! 화이팅! 경기 종료 15분을 남기고 실점하자 자리를 뜨는 시민들도 있었지만 대부분의 시민들은 강호 벨기에를 맞아 최선을 다한 선수들을 마지막까지 지켜봤습니다. 다들 수고하셨고요. 다음에도 더 노력 많이 하셔서 좋은 결과 있었으면 좋겠어요. 파이팅! 다음에 꼭 봐요. 파이팅! 16강! 와! 16강 진출 기적이 끝내 무산되자 시민들은 허탈해하면서도 다음 월드컵을 기약하며 아쉬움을 달랬습니다. MBC 뉴스 양관희입니다.